30대인 지금은 이제 이곳 춘천에서 시작될 저의 인생이 너무나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어쩌다 프로젝트 시즌2.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안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가수가 꿈이었습니다. 근데 춘천을 검색하면서 어쩌다가, 진짜 말 그대로 어쩌다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고, 음원을 낸다는 그런 프로젝트 글을 보고 저도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합격 소식이 들려지고 저도 합격자가 되어서 너무나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는 연습생 생활을 했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가수의 꿈을 내려놓게 됐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제 반쪽인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또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춘천에 오게 된 것도 남편 덕분이고, 그리고 어쩌다 프로젝트를 신청하게 된 것도 남편 덕분이라서 너무 기쁘고요. 30대인 지금은 이제 이곳 춘천에서 시작될 저의 인생이 너무나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남편, 오빠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됐어. 너무 고맙고 앞으로 우리 춘천에서 더 잘 살아보자. 사랑님. 네, 저는 춘천에 왔을 때 하늘이 너무 예뻤거든요. 춘천 하늘이 너무 예뻐서 제가 SNS에 너무 많이 올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저희 지인분들이 너 춘천 기상캐스터로 일하고 있냐고 그렇게까지 그래서 저는 이 풍경적인 면을 보면서 너무 힐링을 많이 했는데요. 또 여기 춘천은 명소도 많지만 맛집, 카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곡은 저랑 남편이랑 연애할 때 오빠가 저한테 프로포즈 내용으로 편지를 써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너무 좋았어서 이번에 어떻게 음원을 어떤 장르로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했을 때 그런 감정들이 너무 좋게 생각이 되어서 그걸 바탕으로 곡을 쓰면 좋겠다 해서 오빠가 연애 편지 때 썼던 내용을 제가 가사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노래는 프로포즈나 고백을 준비하신 분들이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나에게 춘천은 내 꿈의 무대이다. 여러분, 제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